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7일, 5월 중순 유럽 전기차 충전소 회사인 EVBox와 TPGY 스펙의 합병 상장 협상에 관한 신규 공시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바로 EVBox가 상장을 위해 SEC가 요구를 하는 2020년 회계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합병 계약 때 정했었던 협의 기간 안에 상장을 못했고, 이 기간을 연장을 하며 계약이 불발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공시를 번역을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8월 6일이 그때 공시가 정해둔 협의 기간의 최종일이었습니다. 이 최종일 날또한 번의 이 TPGY와 EVBox의 세 번째 계약 협의 수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이 발표 안에서는, 이 수정안에서는 협의 기간 최종일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시키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며,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합병 상장은 21년 말이나 22년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5월 때 공시와 마찬가지로 합병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아직까지 큰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 포인트는 지금 이 계약의 상황의 EVBox의 책임으로 보이는 몇 가지 계약서의 수정 사항인데요.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불발일 때 EVBox가 계약 진행에서 관련된 지출이었던 1200만 유로를 배상하며 10월 22일까지 재무제표를 준비 못할 시 300만 유로를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더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처음 합병 계약 발표 때 계약했던, 함께 계약했던 파이프 투자자들이 합병 상장 때 이제 파이프 투자자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권리가 생겼으며, TPGY는 지금 현재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자본을 스펙 주식 펀드로부터 조달을 하고 보증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최소 자본 명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파이프 계약 그리고 최소 자본 명목 두 개가 없어짐으로써 인해서 합병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자본을 크게 조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변수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경 사항들을 원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자면, 먼저 extended the outside date from August 6th, to December 31st, 2021. 계약 협의 최종일을 8월 6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을 한다. 그러고, provided TPGY the right to terminate the BCG in its all discretion at any time during the 15 business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EVBox Group delivers the interim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EVBox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TPGY에 제출을 했을 때, TPGY는 15일 내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 파기를 할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했고, provided TPGY the ability to release the investors under the subscription agreement. 파이프 투자자들이 계약을 무효화할 효력이 생기며, 그리고 replaced the closing condition that TPGY have at least 250 million in available cash with a new closing condition that TPGY have at least an amount of available cash.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TPGY 펀딩에서 최소 액수가 이제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in the event that the BCA is terminated by any party for any reason in an amount equal to 12 million euro which shall be added shall be increased by euro 3 million euros if EVBox fails to deliver the audited and interim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before October 22nd, 2021.
어떤 이유로든 화병이 불발이 될때 EVBox가 TPGY에 1200만 유로를 배상을 하고 10월 22일까지 감사 전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못할 시 배상액이 300만 유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네요. In the event that TPGY and NG seller are able to mutually agree on the terms of the a renegotiated BCA, TPGY and NG seller expect to work toward completing the business combination in late 2021 or during the first half of 2022.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진행이 된다면 21년 말에서 22년 상반기에 합병 상장이 이루어질 거라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There continue to be significant uncertainties regarding the likelihood that the business combination will be ultimately completed. 합병이 최종적으로까지 완성이 될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큰 불확실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요. 2021년 8월 7일 오늘은 TPGY와 EVBox의 세 번째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번역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